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뷰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해가지고, 네. 거의 뭐 2시간 만에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진행하는 바람에 뭐 좀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 후반기 의회 의장님으로 당선된 것을,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는 23만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서입니다. 이천시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2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2년 역시 이천시의회의 의장이라는 직책보다는 이천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활기찬 의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숭고한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그 박명서 의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장님이 보시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의장의 직을 당선을 됐는데 참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김하식 의장님하고 서학원 의원님하고만 재선이지 나머지는 전부 초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 의장의 직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의장님이 그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국내임 당원으로서 몇 년 동안 외부에 계셨죠? 제가 2006년도부터 네. 당적을 갖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몇 년인가, 2006년이면? 한 20년 정도. 20년, 네. 네. 원외 활동을 네. 대단히 오래 하셨고, 네. 정말 그동안 그, 여러 번의 그, 의원직에 도전을 하시려다가 뭐 본의 아니게 공천도 못 받으시고 나름 그 굉장히 고충이 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전반기 2년을 이제 마쳤어요. 의원으로서 평의원으로서 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불러서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이런 걸 여러 차례 제가 지금 거리에서 뵀지만 상당히 그 또 박력 있으실 때 있으시고 예, 또 공무원들을 또 칭찬할 때는 정말 칭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전반기 2년을 마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거나 또는 또 보람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진짜 저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렇죠. 앞으로 2000시 시정이 변화되는 네. 그런 부분을 보는 차원에서 했고요. 네. 또 이거를 꼭 질타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으로 서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운 부분은 네. 우리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택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동임대 주택 사업 추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를 근거로 이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365일 24시간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한 발짝 다가가면서 국가적 위기로 꼽히는 저출산 극복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조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고 생활 인프라 구축의 실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고 생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도움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 민원형 인프라 구축이 확대가 되고 공공기여도를 통해서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하고 생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는 공공기여도를 넓힘으로써 어린이 공원이 된 뒤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의 기여도를 통해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후반기를 이제 그 원구성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하면서 그 정말 정말 아쉬운 그런 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원구성을 하면서 그 직위라든가 또는 의원들 간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의장님이 후반기 원구성을 하시면서 이제 의장님이 되시고 당시에도 의장님이 많이 그 울컥했던 걸 옆에서 제가 지켜봤고요. 그러면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었고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뭐 좀 아쉬웠던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쉬움은 있죠.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참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 간에도 네. 저희들이 다 자리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이렇게 다 충족시켜지지 못한 데이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이제 개인의 그 뭐 자리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한 그 자리로서 중대한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의 아쉬움을 내일의 발전으로 도약하는데 의원님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로 원구성이 잘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자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후반기 나머지 2년을 또 열심히 또 달려가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 의장님께서 후반기에 중점을 두고 조례나 기타 이런 어떤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간 소통의 바탕으로 의원 간 의견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의회 구성하는 의원과 직원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 의정 연수 등 다양한 교육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의회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책 토론회의 의원과 직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며 이천시의 산적한 현안을 효과적으로 돌파해 나갈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 금방 정책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토론회는 그럼 날짜가 잡혔나요?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하면 어떤 정책을 주로? 이제 이천시나 우리 의원님들 간에 네. 또 좀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분이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그 토론회를 통하고 또 초빙 강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 얼마 전에 행정감사 끝났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네, 네. 혹시 의장님이 그 행정감사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는 전 그 이천시의 그 공공시설 그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자료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인전 보통 시설비가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400억짜리 그 건축물을 우리가 하면은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소요되는 유지비가 한 40억 정도. 40억.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우리 장기적으로 이천시의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유지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미리 좀 짚어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인구가 좀 감소되고 이제 그 이용 가치가 좀 적은 부분을 해서 신설보다는 그동안에 이용이 적은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신축 대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행정복지 종합센터로 가야 됩니다. 분류가 되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건축물 한 공간에서 그 복지센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또 노인회가 그 회의 장소가 한 건물 속에 있으면 그만큼 그 유지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에는 앞으로는 복합기능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금방 생각나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의장님, 거기는 인구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구를 하자 막 이런 뭐 얘기도 의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가 지금 의견이 어떻게 보면 4개동이 법정동 1개동으로 묶여서 하는데, 이게 또 원칙은 분동을 하는 게 참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거기는 이제 그 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지금 의견이 다양한데요. 지금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들한테 해서 의견이 수렴이 나는 대로 가는데, 그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도 좁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 지금 그 도시숲 조성하는 구간 옆에 그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해서 추후에는 그 종합청사 우리 증포동 종합복지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그 주차장 및 그걸 해서 한 건물을 이용했는데, 제가 시정 질의도 했고요. 바로 이제 올해 이제 12월 안에 용역을 착수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차후에 집행을 할 겁니다. 금방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게 분구가 되면 그만큼 또 지출도 많아져요. 그렇죠. 또 건물도 줘야 돼요. 네네.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 제가 증포동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이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불시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초선 의장으로서 다른 분에 비해서 그 학식도 높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 자신감과 그 시민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로 뛰어서 현장 가서 해법을 찾고, 또 이제 제가 어느 부분한테 이제 어떻게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뭐 민원 해결을 잘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오늘 그 소리 듣고 참 깜짝 놀랐고요. 제가 과연 그렇게 했나 다시 반성의 기회도 갖고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저는 그 의장이 아니라 진짜 한 의원으로서, 또 이천시를 우리 의원님 8명의 의원님 계시지만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을 하고요. 우리 행정부하고도 그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이게 꼭 견제의 기능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들이 먼저 그 같이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또 더 부족한 부분은 더 이렇게 예산 편성을 더 증액을 해서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요.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시민 우리 시민들이 웃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위안 시민을 위한 시민 앞에 다가가는 그런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